저희 낚시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 내일도 한치 낚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애기를 다시 한번 세팅하려고 낚시방에 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낚시방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한치밖에 낚시를 안 하니까 한치 낚시를 주로 태클박스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는 낚시마다 태클박스를 좀 세팅을 해서 태클박스로 구분을 해서 들고 다니고요. 또 저의 한치 가방은 요아입니다. 으, 전에 갔다 온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애기 정리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썼던 삼봉애기들 좀 체인지 해갈 것들, 여기는 이제 한치 애기들 안쓴 것들, 새 것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픽업을 해 가고 있고요. 여기는 작년에 썼던 애기들 모아놓고, 이것도 이제 체인지를 해서 가져가는,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애기를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기를 싹 한번 바꿔보려고. 요 제품도 챙겨갈 거고, 어피 애기가 왠지 이제 좀 먹힐 것 같아서 리얼 어피 애기도 좀 챙겨가고요. 저희 지금 촬영하다가 지금 요 마추 애기가 엄청 굉장히 잘 팔려요. 특히 요두 칼라. 이 핑크 칼라랑 퍼플 칼라, 이 핑크는 완전 압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요거를 좀몇개더 챙겨가 볼 생각이고, 제가 이 칼라는 아직 써보질 않았거든요, 요 시리즈는. 근데 요 시리즈도 레인보우하고 타이거 무늬 있는 요 애들이 지금 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도 한번 반응을 제가 보고 싶어서 얘네도 챙겨갈 생각입니다. 가자, 한치 잡으러 가자 이 녀석아. 나크나크나 낙낙. 선봉 냄새가. 아휴. 애기를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쓰는 거는 많이 없다는. 그렇죠. 딱 쓰는 건 항상 한정적이어가지고. 삼봉은 이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삼봉은 정말 딱 필요한 칼라만 요즘은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삼봉보다는 일반 애기류에 좀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 저는 이제 요즘 이카메탈 쪽에서는 어퍼에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특히 요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넣어보고 있는데, 어퍼 중에서 지금 반응이 거의 지금 이렇게 됐다. 반응이 제일 좋은 거는 요두 개. 전요두 칼라에서 이카메탈은 거의 지금 잡고 있고요. 요 아이들을 좀 대체할 제품들을 저는 좀 찾고 있습니다. 만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카메탈 채비할 때좀 많이 먹혔고, 저는 오모리보다는 이카메탈 채비에 좀잘 먹혔던 애기가 요 만세기, 삼봉 중에서는 만세기 애기. 여기 벌써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뜯어먹은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세기의 재미를 좀 봐서 만세기를 챙겨봅니다. 틴셀 애기들은 좀 이렇게 모아서 들고 다녀요. 오빠이스테 틴셀 계열 애기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이제 이게 좀 먹히는 시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경에서 이번에 또 삼봉 애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삼봉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게 클리어, 미니 클리어 애기로 지금 출시가 됐고, K무라, UV K무라의 야광. K무라의 야광까지 같이 되는구나. 요거 한번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세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삼봉 와이어가 탁탁탁탁 고정되게끔, 밀림 없이. 기대감이 크네요. 너좀 기대된다. 이거 까치리 시리즈인데, 저는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이거 핫핑크 색깔, 이게 좀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고등어도 좋아합니다. 물론 고등어도 좋아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색깔은 제가 꼭 챙겨가는 색깔.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내가 사랑하는 디오디오 무지개 흔적들 보이세요? 물고 뜯고 한 흔적들 보이세요? 물고 뜯고 맛보고 장난 아님. 이런 찐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물고 뜯고 맛보고 있어. 이게 진짜 찐 흔적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12번을 갔다 온 아이가 아니고요, 이거 딱두번 갔다 올 동안 이렇게 됐어요. 두번 출조 갔다 올 동안 요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 이카메탈, 이카 페스티벌 3,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메탈 시리즈인데, 되게 좋아하던 얘랑 이칼라랑
이 컬러랑 하나 더 있는데 보라색깔 어디 갔어? 우리 한치가 물고 뜯고 아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요 색깔. 요 두 색깔이 일단 저는 가장 핫하게 반응을 했고요. 95g짜리인데 가장 저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는 메탈입니다. 100g 전후에 메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두 색깔이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이번에는 새 거를 좀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뭐 3봉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컬러, 요 컬러는 뭐 압도적인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보다는 요 컬러를 좀 좋아해요. 요 컬러 거의 흔적이 장난이 아니죠. 요것도 새 거로 하나 준비를 해놔야겠습니다. 저는 한치 낚시할 때 요거 DTD 얘기 이 계열은 다 챙겨가는 편이고요. 활성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30m 건 위 쪽으로 올라갈수록 DTD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특히 요 두 컬러, 저는 이 두 컬러에 거의 압도적으로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은 넣을 때마다 오징어만 물려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컬러가 요거 보시면 보이시죠? 흔적, 이 한치의 흔적 아주 그냥. 그래서 새 걸로 하나 더 준비를 했고요. 풀플래시 DTD 요 시리즈도 반응이 괜찮아서, 저는 2.2 시리즈보다는 1.8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작은 애기들, 1.8에 오므리 채비를 했을 때 1.8 시리즈에 좀 재미를 많이 보는 편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애기죠. 백경 1.8 13번입니다 고등어 색깔. 완전 30m 이상으로 떴을 때, 수심층이 30m 20m권 층일 때 정말 잘 먹히는 애기라서 저는 요거는 3개씩 정도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지금 챙겨 다니고 있는 거 요거 신수평 애기, 이제 좀 상층으로 떴으니까 신수평 시리즈들을 컬러로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 청어를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1.6, 2.0 두 개를 한번 다 챙겨가 봐야겠다. 청어 시리즈를. 아! 신수평 얘기해서 옷 빠뜨렸네요. 요거 잘 먹혀요. 요거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달아봤는데 이카메탈에도 괜찮고 오모리에도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요 색깔 패턴 들어간 요 색깔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제가 다 떨궈가지고 새 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 요게 피치 질감에 맞춰서 나온 프레시 베이트 소프트거든요. 소프트 버전인데 얘가 표면이 피치 표면이에요. 그래서 요 핑크 컬러가 참 잘 먹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뽀리 가야죠. 뽀리 스테. 요게 굉장히 슬림하게 생겨가지고 고등어 계열이 딱 먹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거라 이것도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치는 아시다시피 어디에 어떻게 먹힐지 모르니까 총알을 아주 그냥 잘 장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지난주 계속 핑크 계열 애기들이 진짜 반응이 핫했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좀 주력을 해서 지금 챙겨왔는데, 핑크 중에서도 요거 디오디오 핑크 요것도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고, 요 얘는 계속 있어. 디오디오 얘도 반응이 괜찮았고, 지금 마초 핑크 타이거 요 계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 백경 거. 이렇게 백경 이카플렉스 계열, 그리고 마초 핑크. 핑크는 꼭 챙겨가세요. 핑크는 지금 종류별로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키우라 3봉 중에서는 반응이 괜찮은 컬러가 퍼플 계열, 그리고 요 그린 계열. 늘 메시지마다 좋아하는 색깔, 그냥 기본템이죠. 요거 요 색깔은 꼭 필수로 네, 챙겨가지고 다니는 애들이고요. 다 들고 다녀야 됨. 와, 이거 디오디오 정갱이 아주 그냥 씹어 드셨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셨네. 요즘 좀 약간 내추럴 계열 컬러도 잘 먹히고 있어가지고 다 챙겨가야 돼요. 정말 다 챙겨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챙기는 요 제품들, 타이거 3봉 마초에서 나온 타이거 3봉 요 컬러고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색 컬러 이렇게 챙겨서 가보도록 할게요.